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Bye.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예순이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야기는 디엔드! 이제 끝났어요? 아니요, 또 다른 이야기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가봐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당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죄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멋지고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각 처소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친구들이 예배를 끝까지 함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전에요,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슈퍼히어로도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는 누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보기를 줄게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멋진 슈퍼 히어로가 누군지 전도사님한테만 알려줘봐요. 먼저 넘버 원! 이 슈퍼 히어로는 방패를 들고 다니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그렇다, 넘버 투! 이 슈퍼 히어로는 화가 나면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바로 헐크! 그렇다, 넘버 쓰리! 이 슈퍼 히어로는 바로 모자를 쓰고 옷을 입으며 바로 날아다닐 수 있는 아이언맨.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넘버 원 슈퍼 히어로예요? 어떤 친구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는 헐크라고 할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캡틴 아메리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요, 만약에 짜자자자잔, 우리 예수님이 같이 있다면요? 누가 더 멋지고 더 센 슈퍼 히어로일까요, 친구들? 맞아요. 그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힘이 센 헐크보다, 멋진 방패를 가진 캡틴 아메리카보다, 멋진 수트를 가진 아이언맨보다도 더 멋진지 전도사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만큼
큰 돌무덤에 묻히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나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다시 가져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무서운 아저씨들이 이렇게 무서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인 마리아가 one day, two day, three day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묻힌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요, 하늘에서는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를 본 무서운 아저씨들이야,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무서운 아저씨들이 그만 무서워서 깨! 하고 기절하는 아저씨도 있었고요, 막 도망간 아저씨들도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마리아는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가 천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수건은 잘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다시 무덤 안을 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죠.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들이 자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우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친구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예수님 말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아까 얘기했던 슈퍼히어로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단연 최고예요. Maybe 예수님이요, 헐크보다는 조금 머슬이 없을 수도 있어요. Maybe 예수님이요, 캡틴 아메리카 같이 멋진 방패가 없을 수도 있어요. Maybe 예수님은요, 아이언맨 같이 멋진 수트나 멋진 헬멧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모든 슈퍼히어로 같이 와도요, 예수님의 힘은 그 슈퍼히어로보다도 더 놀라워요. 왜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빅하우스에서 그냥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허구해 주시면서 같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예수님이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다면요, 그 어떠한 놀랍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지켜줄 거고요. 그리고 나쁜 죄가 점점 친구들한테 다가와도요,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친구들을 멀리 해주고요, 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허그해주고 지켜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놀라운 예수님을 믿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요? 그런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아멘이라고 끝까지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기억하고 끝까지 마음속에 함께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전도사님은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우리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예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닮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쁨 되고 자랑이 되는 멋진 친구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